네, 정비법에서는 먼저 정비사업의 종류 이렇게 보고요. 이게 어디서 할 것인가를 하는 게 뭐였어요? 정비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시장. 군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고요. 그리고 군수는 여기 나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앞으로 이제 정비사업은 이 뒤부터는 시장, 군수 등이 이제 총 책임자다 생각하셔야 돼요. 시장, 군수 등. 그래서 사업 시행계획 이걸 시장, 군수 등이 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럼 인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등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기 준공 인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됩니다. 그처럼 이제 시장, 군수 등이 이제 주인공이 된다 하는 것. 네, 기본계획은 시장까지. 그래서 울산시 도시 기본계획을 제가 얼마 몇 년 전에 봤더니 이거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했죠?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10년 내다보면 울산시 기본계획에 한 88군데가 있어요. 10년 동안 울산에. 울산에 88군데가 있으면 대도시에 남양주시는 몇 개 있겠어요? 훨씬 적겠죠. 그죠? 뭐 한 40개, 뭐 50개 잘해봐야 40개. 구리는 더 적겠죠. 저 20개 말했죠. 군 인구 5만인 군 몇 개 있어요? 한 3개, 4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유체 생각해서. 왜냐하면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정비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기가 되면 그때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계획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있어야 돼 군수가. 그리고 여기는 없다는 거. 그러면은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시 중에서도 인구가 뭐 10만 될까 말까 하는 시도 있잖아요. 작은 시, 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군 중에 발전적인 군은 오히려 더 뭔가 사업이 활발하고 퇴보하고 있는 시 하는 데는 더 뭡니까 정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 중에서 도지사가 수입할 필요가 없다 하면 수립을 안 해도 돼요. 그만큼 대도시가 아닌 시는 이제 도지사에게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도지사가 너는 안 해도 돼 그럼 안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안 해도 돼 면제는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더라도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에게 승인받는다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군수는 아예 없습니다. 군수는 잘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런가 하고도 자꾸 매치를 시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시장 군수는 도저히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막 유치하게 꼬아내는 문제 같은 거 자꾸 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시험 틀리고 맞고 하는 거지 큰 흐름에서 틀리고 맞고는 잘 안 합니다 이제. 그래서 도지사 승인받는 거 대도시 요거는 수립하지 않는다는 거 기본계획. 그리고 이제 주민들에게 14일 공람 뭐 이런 숫자라든가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보통은 이제 30일이에요. 30일인데 여기는 60일입니다. 60일 좀 길어져요. 이제 다른 것들도 좀 길어요. 여기는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앞에 정이 붙어요. 저기 정비사업은 정이 많아서 좀 길어져요. 이제 정이 많은 사람들이 헤어질 때도 좀 길고 그러잖아요. 우리 헤어지자 할 때도 딱 끊어지는데 정이 없는 사람들은 정이 많은 사람들은 헤어졌다 또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또 하고 미련이 많아가지고 술 취하면 또 전화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30일 아니고 60일. 여기는 더 길어지죠. 주민복람 며칠이에요? 여기는 30일 했잖아요. 그 지방의원은 60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하기 전에도 여기 이제 토지농수자에게 공람을 시켜야 되는데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도 의견을 들어야 30일 이상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들의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30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것들은 좀 추상적이고 우리가 큰 관심 없는 것들은 14일.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절차 안 받고 이런 거 이제 물어봐요. 숫자 단순한 거. 그리고 여기 아까 군수 아니라는 거 도지사 승인받는 거 대도시장이 아닐 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숫자 같은 건 이제 체크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이거 아주 못가다 물어보는데 그건 공부해봐야 뭐 몇 년 동안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 생활권 설정하게 되면 아까 생활권을 설정해서 너무 어려운 게 이거 공부 하나만 해요. 그냥 나왔으니까 한번 하는데 모의고사 같은 나와도 여러분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와 실제 시험 점수는 그렇게 바로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안 나오면 실제 시험도 안 나오겠지만 모의고사 잘 나온다고 해서 실제 시험에서 잘 나온다는 보장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거의 다 모의고사를 실제 출제하는 사람도 문제를 잘 출제를 못 하는데 모의고사 출제하는 사람이 아주 성의 있고 제대로 되고 뭐 훌륭한 문제를 만들기 어려워요. 기초문제만 그대로 되풀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시기에 따라서 출제 의뢰가 오면 이제 만약에 3월 4월에 출제 의뢰가 왔다 아주 쉬운 것만 돼요. 기분 좋으라고. 5월 6일에 왔다 좀 쉬운 거네요. 기분 좋으라고. 근데 똑같은 문제 잘 안 내요.
응용하는 문제 이러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거 막 꼬아봐야 소용은 없어요. 제가 적중 시킬 수가 없거든요. 출제한 사람이 이 넓은 바다에서 어디에서 낼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보다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거 이런 거 자꾸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어떻게 옛날에 생활권에 생활권 설정한 경우에는 여기에는 주거지 정비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주거지 정비계획을 뭐 생략할 수 있다 하는데 틀렸어요. 이걸 하게 되면 구호나 시포, 정비 예정구역이라든가 예정구역의 사업 시행 시기 같은 것들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생략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지금 공부해도 도저히 써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틀린 점이 너무 많아요. 여기 생활권 설정한 것만이 아니고 여기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택수급계획, 주거 생활권의 주택 뭐 주거지 정비 보전 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거 두 개를 생략할 수 있다는데 그거 중에 하나를 빼먹으면은 어떻게 찾겠어요? 못 찾지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이거는 미리 공부한다고 해서 절대 대비되는 것도 아니에요.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문제가 나오면 한번 보긴 보겠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랬더는. 또 나온다 한들 뭐 어떻게 써먹을 여러분들 응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 기본계획에서 요건 이 두 가지는 한번 공부를 하면서 계속 봤으니까 이건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에서 그러니까 정비기 수립 예정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정비 수립 시기가 되면은 이거 이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안 하면은 우리들이 정비 위반 제한할 수 있다고 했죠? 위반 제한할 수 있고 위반 제한 숫자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3분의 1. 면적 총수 다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그런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4분의 3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틀립니다. 너무 가중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제한할 수 있는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조례로 너무 부당하게. 그러니까 3분의 1 이 숫자를 한번 보시고. 이반 제한입니다. 그 제한은 이거 말고도 또 하나 있어요. 자,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였어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다른 데는 또는이었어요. 얘만 밑입니다. 밑. 왜 그런가를 말씀드렸죠. 자, 왜 그런가를 물어보진 않지만 알아두면 여러분들 도움이 자꾸 될 거예요. 이제 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됐는데 정비계획을 수립 안 한다. 아, 그럼 이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 안전지단을요. 이 사람들이 정비계획 위반을 하기 전에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하기 전에 뭘 실시해야 돼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돼요. 안전진단 실시. 근데 이거를 안 하면은 여기에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어요? 10분의 1. 10분의 1. 10분 쉬니까 정신이 좀 맑아졌죠, 여러분들? 정신 건강을 위해서 10분 쉰다고 했어요. 10분. 안전진단 10분입니다. 이제 안 하면은 이제 요청하는 거고요. 이제 그랬을 때는 요청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냐? 여기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 했을 때는 비용을 부담시키면 안 될 거고 쓸데없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비 예정구역 아닌데 야 이번에 지진이 왔더니 우리 아파트가 흔들흔들해가지고 노후 불량됐다. 이거 재건축해달라 막 요청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해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이 막 생생해요. 앞으로 100년 써도 상관없어요. 그럴 때는 비용을 부담시켜요 걔네들한테. 그러니까 안전진단 요청했을 때는 요청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면제도 아니고 할 수 있다. 왜 그런가 그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까지 틀리게 할 수 있으니까. 자, 비용 부담 가지고 절차를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얘네들이 별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했어요. 물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게 의뢰를 했겠죠. 해가지고 그럼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이렇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요. 요청한 자에게도 제출해줘요. 그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서 이 이방권자가 야, 이 건축물은 노후불량이고 주거지 주변 환경도 기반시설도 좀 부족하고 주택도 좀 부족하니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반해서 이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별별은 제출할 거 없습니다. 잘 가지고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지 말지 결정한 내용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특광 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돼요. 시도이사 안 그러고 특광도의사는 이유는 시도이사 하게 되면 별별이 들어간 말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광도의사에게 제출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특광도의사 시도이사는 구별을 안 해서 상관없어요. 이걸 시도이사라고 머릿속에서 야 이방권자가 시도이사에게 제출한구나 이렇게 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특광도의사에게 제출했어요. 그럼 이제 이 특광도의사와 별별 이제 줄이면 뭐예요? 시도이사죠. 왜 별별이 또 들어가 다시 들어가냐면 얘는 제출 안 하지만 이 안전단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얘네들이 검토를 의뢰할 수 있거든요. 별별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 검토 의뢰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특광도의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것을 검토 의뢰할 수 있고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돼요. 근데, 이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장에게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몇 군데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이렇게, 여기, 아까 얘가 제출했잖아요. 또 별별은 가지고 있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제출, 이제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임의적인 사항이에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봤더니 어느 특정 지역에서 안전이 너무 헤프게 통과가 되고 재건축이 너무나 남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주택이 너무나 공급이 뭡니까 지나쳐요. 그럴 때는 안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 요청할 수 있는지. 그걸 제출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검토를 요청하게 하는 건지. 안전 결과 보고서에서 예, 그럼 검토를 해라. 검토 요청할 수 있어요. 검토 요청. 예, 검토 그래. 검토 요청. 단어 같은 거 트집지 말고. 자, 검토하는 절차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단어 가지고 막 지엽적으로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이단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안전이단 제안 요청할 수 있죠? 요청. 자, 요청. 얼마? 10분의 1. 또는 예, 밑이에요. 밑. 10분의 1. 자, 그 다음에, 정비기 이반권자가 안전이단 실시했어요. 결과 보고서 제출했죠? 특광도지사에게 그러면 시도지사는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국장은 이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절차를 얘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다른 것들 좀 몇 개 나오더라도 거의 찾을 겁니다. 100% 장담 못해요. 이상한 거 나오면 틀릴 수도 있어. 이 정도 알면 80% 찾을 거예요. 여기서 안전단에서 자 안전단 실시는 어디에 있는 건축물 대상으로 해요?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걸 합니까?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걸 합니까? 주택단지. 정비구역 안에 그러면 틀려요. 아까 왜 그런가?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설명 3, 4월에 한 번 더 해드릴 겁니다. 이 절차에서 얘네들은 안전이단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정비구역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여기는 주택단지가 아니잖아요. 여기 창고 같은 것들이 앞으로 창고는 뭐 어느 정도 되면 한 100년 쓸 수 있잖아요. 창고 노후 물량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뭐 안전이단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걔는 고려화 사항이 아닙니다. 주택단지 안에 있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 근데 안전이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죠 천금불충 천재지변 사용금지 불은 불가피하게 포함된 거 충은 충족한 경우 나머지 건축물 그리고 몇 등 A, B, C예요? D예요? D2등급 받은 거 얘네들은 안전이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걔네들은 뭐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전이단 대상 자 그럼 안전이단 하면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얘한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전에는 시장 군수가 안전이단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할 말이 있었는데 명시적인 기준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반권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는 질문이 안 나와요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거의 바뀌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없으니까 명시적인 기준이 없어요. 근데 얘가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근데 명시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시험 내면 안 돼요. 그럼 얘는 나와요. 자, 시도지사가 검토를 의뢰했어요. 그 검토 비용 누가 부담해야 돼요? 시도지사. 국장이 검토를 요청했어요. 비용 누가 내야 돼요? 국장. 그래서 얘하고 얘를 아시면 돼요. 만약에 안전진단 실시에 대한 시도지사가 검토를 의뢰한 경우에 그 안전진단 검토 비용은 이반권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쉽잖아요. 들렸죠? 먼저 이제 회사에서 회식을 했어요. 회사가 내요. 이 차를 누가 가자고 했어요. 막 고집해가지고 누가 내요? 가자고 한 사람이 내요. 3차를 또 가자고 했어요. 누가 내요? 3차가요. 뭐 2차 가져가면 얘가 내야 되고, 3차 가져가면 얘가 내야 돼요. 간단하죠. 비용에서. 그럼 그 비용을 가지고 보면 이 네 가지 절차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숫자라든가, 숫자 외웠죠. 그럼 이제 누가 부담하는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그럼 이제 안전단 관련된 거 해결했고, 그러니까 안전단 대상이 무엇인가? 무엇이 아닌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해결했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단 받고 제안도 받고 다시 요거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정비역을 지정 자기가 직접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신청하는 거고 청해요 해제도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해제도 신청한다 이렇게 읽고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요청을 읽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비역 해제는 언제 하는가 아까 2년 3년 체크했는데 걔만 오늘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들이 좀 명확해지만 이제 2순환 3순환쯤에서 조금 응용하는 절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이제 그때 조합을 설립하는 거예요. 전에는 뭐 정비구역이 없어도 막 조합 만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정비구역 다음에 조합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추진위원회가 나서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인데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은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조합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공 시행하는 겁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권을 줘도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여기 이제 주관경찰청 혜택이 좀 많습니다. 여기 국공유지가 있으면 사업 시행자에게 국공유지로 막 귀속을 시켜 무상으로 귀속시켜줘 그래요. 여기 빈 땅 같은 게 혹시 있으면은 그걸 줘서 여기 굉장히 좁을 거 아니에요. 대지 같은 것들이 공짜로 주기도 하고 여기 있는 또 이제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주거 지역이 이제 그 용도 지역이 더 상향 조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있는데 여기 지금 5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쳐요. 가격이 사업하면 3억이 될 수 있어요. 네가 5천만 원만 쓰면 3억 된다. 그럼 2억 이득이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못 해요. 아, 시간도 없고 돈이 없다. 5천만 원이 없어요. 500만 원이 없는데 5천만 원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못 하기 때문에 누가 해요? 등이 하는 거죠. 자, 주관경 개선 사업은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 수, 환, 관. 그리고 얘네들을 혼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반으로 줄어요. 환, 관 방식이 있습니다. 얘는 또 반으로 줄어요. 관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를 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재개발 사업은 환지 방식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대구에 가면 전에 제가 좀 극단적으로 하면 좀 여기에 동양고속, 한진고속, 중앙고속 이렇게 있었어요. 고속버스 회사가 있고 가는 곳 다 달라요. 서울 가는 표, 광주 가는 표, 부산 가는 표 막 각각 달라요. 취급하는 세차가. 그 여기서 표 끊었더니 여기 가니까 또 여기 가라고 그러고 여기 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필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물도 비효율적으로 됐겠죠. 자, 얘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눠 가지면 좀 좋아지겠네요. 이게 뭐예요? 환지잖아요, 환지. 여기 있는 토지 같은 거 쓸모가 없는데 이렇게 만드니까 좀 쓸모가 더 많아졌죠? 토지의 효용을 증지시키는 게 뭐예요? 환지, 도시할 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환지 방식을 해도 여기에 있는 A, B, C, 태 회사가 다 만족할 수 있어요. 환지 해도 돼요. 그죠? 근데 환지하는 김에 뭐 환지만 하지 말고 여기다가 복합 거 건축물 해서 뭐 매표수도 공동으로 쓰고 여기다가 하는 김에 뭐 아파트도 만들거나 또 상가도 만들어서 분양하면 더 뭡니까? 이익이 창출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 이게 이제 이게 상업적 공업적에서 재개발 사업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상업적 공업적에서 이처럼 환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관리 처분 방식에 따라 이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것을 공급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주택 단지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거 그럼 이제 환지를 해볼게요. 자, 철거해서, 이걸 필지를 다 나눠서, 나눠가지요. 여기 500세대가 몇 평씩 나눠가지요. 12평씩 나눠가졌어요. 그러니까 좋아졌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없는 거, 환지가. 그래서 관리청원식 이 절차를 진행해서 이거를 이제 철거한 다음에 시공을 해서 나중에 지금은 200세대인데 500세대 만들어서 500세대 너무 많아졌나? 350세대 만들어서 200세대 너희들이 주고 150세대는 일반 분양해서 사업장으로 쓰자. 대신 아파트가 넓어질 거다. 그래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관리청원 방식. 이게 이제 여기서 분양을 받거든요. 분양 신청. 그래서 이것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분양신청 했는가, 누구는 분양신청 안 했는가. 환지로 치면 환지 부지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저번째 안 온 사람 있어요? 오늘 처음 오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저번째 다 했죠? 그래서 여기도 분양신청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적절하게 또 보상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분양신청 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이 방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개인의 토지나 재산권인데 이걸 강제 수용해서 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절차도 없어요. 수용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관리 처분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방법이고 재개발 사업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공장 같은 거 세 개 뭐 그런 2호탄 뭐 터미널 같은 거 해가지고 사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방식을 할 수 있어요? 환지도 할 수 있는 거. 환지도 할 수 있고 관리 처분 방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관경제선 사업은 그처럼 환지나 관리 처분도 있을 수 있고 여기 환지를 적절히 하게 되면 훨씬 토지의 효용 가치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업하기 어려우니까 관리 처분 방식에 따라 분양청 하는 사람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이제 수용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수용. 수용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원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게 기본이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 재정착하는 비율이 뭐 5%도 안 되고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분양권, 아까 말했지만, 5천만 원만 내면 3억짜리 입주하게 되는데, 5천만 원이 없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한 8천 받고 팔고, 이 사람 떠나요. 이제 다른 데로 또 가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누가 있어요? 젠틀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 도시, 저속 주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블루 노동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젠틀맨이 있대요. 그래서 뭐 젠틀피케이션 현상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자들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용 방식에 따라 이제 그래도 어쨌든 그건 그 이면에 있는 거고 우리가 공부할 것은 수용 방식에 따라 사업할 수 있고 수용하게 되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민들이 반발이 강하겠죠 또 이제. 그래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그러면 당신들의 토지를 내가 뺏어오는 게 아니고 당신이 이제 토지 소유권 가지고 있고 나중에 분양 신청하면 분양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주겠다 하면 내용은 사실은 뭐 거의 똑같을 거예요. 얘하고요. 외형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절차에서 수용권을 토지 소유권을 사업주체가 시장 분석 등등이 뺏어가는 거고 얘는 안 뺏어가니까 반발이 조금 줄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뭐 둘 다 아파트 짓는 거다 생각해도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정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도로만 만들어져요. 수도만 공급해줘요. 뭘 했죠?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해줬어요. 그 주거 환경이 좀 개선됐어요 안 됐어요? 그좀 됐죠. 그죠? 연탈이 그래도 차로 배달이 오니까 좀 나아졌어요. 물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있어. 그래서 사업이 네 가지 방식이고 이걸 적절히 섞어서는 혼용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정비 기반설 같은 것들 자기들이 알아서 고쳐야 돼요. 사업 시행자가. 여기는 스스로가 못하니까 지자체가 이걸 해주겠다 이거야. 시장 군수 등이 아니면 토지택 공사 등이 사업을 해주겠다는 거지. 정비 기반설을 시장 군수등이 설치하거나 확충해주고 주택은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 정 방식이 있고 토지 건축물을 수용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 있을 수 있고 환지를 통해서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관리처분 방식에 따라 이렇게 진행한 절차로 토지를 수용해서 뺏어가는 게 아니고 억지로 뺏어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의 분양 신청에 따라서 주택이나 건축물, 주택이나 부대시설, 복리설을 건설 공급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정수환관 있습니다. 이게 23조 1항 1호, 2호, 3호, 4호예요. 혼용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23조 1항은 몰라도 1, 2, 3, 4 하면 뭐요? 정수환관입니다. 1호, 2호, 3호, 4호, 1, 2, 3, 4. 그리고 이제 제게 말은 뭐가 있어요? 환관이 있고. 그리고 관리처분 방식이 있고 뒤에서 딱 계속 자르면 되니까 뭐 기억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물론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정수환관 이렇게 하는데 1, 2, 3, 4, 5입니다. 제가 1호, 2호, 3호, 4호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 연결하도록 자꾸 연습을 하세요. 시험에서 얘는 나온 다음에 우리 책이나 모든 책에 뭐 현지 계량 방식, 스스로 계량 방식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서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무슨 방식? 1호 방식 하면 우리가 집은 알아서 고치는 거예요. 대신에 지자체가 와가지고 우리 집 옆에 수도 같은 거 들어올 수 있게 공사해 준대요. 그래서 우리 동의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은 내가 알아서 고치는 거니까. 수도만 놓아준대요. 수도만 지자체가. 아니면 도로만 넓혀준대요. 도로만 넓혀주겠다는데 뭐 반대할 사람 물론 있겠죠. 그래도 나 중개사 공부하는데 왜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 반대하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명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주민 의견 굳이 수용을 안 해도 돼요. 안 들어도 또 이렇게만 넓혀주는데 그래서 1호 방식은 동의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동의하면 돼요. 근데 지가 안 하고 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때는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으니까 무시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군수등이 사업한다. 동의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하세요. 그럼 얘는요 동의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수환관 받으라 이 말이에요. 얘네들은 수환관 방식은 수용하거나 환지하거나 관리처분하게 되면 내가 일단 집에서 나가야 돼요. 여기는 안 나가잖아요. 여기는 수용, 환지, 관리처분 하면 건축물 철거해서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권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동의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이상과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세입자 동의 받는 것은 이제 또 생략하는 경우 있는데 그 생략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제 체크하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수환관 방식이 있다. 그게 1, 2, 3, 4, 5예요. 1, 2, 3, 4. 커다란 건축물이 건축되는 것은 몇 호가 몇 호와 몇 호예요? 아파트 만들어지는 거 몇 호와 몇 호? 2호와
사호, 사호. 환지는 그냥 땅 찢어가지고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물론 이제 건축협정 등을 체결해서 아파트 만들 수 있는데 일반적 대규모 단지 조성되는 것은 2호, 4호 같아요. 그래서 1호와 3호로 지정 고시가 되면 걔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2호와 4호는 몇 종으로 봐줘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3종으로 봐줘요, 3종으로. 그리고 이제 준주거지역 고시되는 의제되는 경우인데 그거 넘어오르니까 그거 봐시고 이거 이런 경우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1, 3호는 이게 규모가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3호는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 2호, 4호는 3종으로 그냥 바뀐 것으로 봐요. 용도 지역 변경하는 절차 없어도. 그리고 이제 대지 이제. 이게 사업 시행 방식이요. 여기 이제 얘는 환지가 없다는 거 그 주의하시고 재건축. 왜 그런가 이제 몇 번 듣다 보면 그냥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개선 사업을 등등히 한다고 했죠 원칙적으로. 응. 그리고 이제 그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뭘 만들어야 돼요? 조합 만들어야 돼요. 도시개발법은 조합을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돼요. 임의적인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구성원이 작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는 권리 관계도 좀 단순해요. 토지 소유자니까. 여기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또 뭐 건축물 소유자. 거기도 나중에 사업하다면 물론 임차인은 주인공은 아니지만 임차인에 대해서 다 보상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가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따라서 여기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그 규약을 체결해서 무엇인가 할 때마다 다 동의해가지고 서로 다수결에 따라서 동의해서 막 사업하고 이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는 뭘 만들어야 돼요?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왜? 권리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라고 했죠? 좀 전에? 재개발 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이거 몇 명이에요? 3명, 4명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조합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 무슨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많을 때, 적을 때? 적을 때.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안 만들어도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도시개발법에서 약간 지나칠 만큼 조합이 무엇인가, 법인이 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걸 조금 이해하셨다면 여기서 이제 조합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물론 나중에는 이제 20명 하는 숫자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조합을 만드는데 조합 아닌 것도 있을 수는 있죠.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은요. 그건 구성원이 많아요. 아파트 단지니까. 재개발 사업은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어. 이제 그런 경우 아니면 뭘 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은 뭘 만들어야 되죠?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조합을 만들려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자, 1, 2, 3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1, 2, 3 갖춰야 돼요. 왜요? 1, 2, 3. 1은 2분의 1. 2는 3분의 또 1, 2, 3 기억했으니까 위를 돌아갈까? 1, 2, 3. 2분의 1, 3분의 2, 그럼 이거 뭐야? 4분의 3. 동의 받아야 됩니다. 자, 재개발 사업이라고 한다면요. 재개발 구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말로 풀어주면 4분, 여기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만약에 400명이다. 300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 300명이 찬성해야 되고 그리고 그 찬성한 사람이 가진 토지 면적의 합이 2분의 1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조합이 만들어지면 누구나 다 조합원이 돼요. 이선. 근데 재건축은요.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저 밑에 있는 곳이에요. 주택단지가 아닌 곳. 주택단지가 아닌 곳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 동의한 사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돼요. 이상. 주택단지 안에서는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과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앞에 있는 말들이 다 달라요. 구별할 필요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머릿수는 얼마예요? 4분의 3. 그 사람들이 동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재개발은 2분의 1. 재건축은 주택단지가 아닌 곳에서는 3분의 1. 주택단지 안에서는 4분의 3입니다. 그리고 주택단지 안에서 각 동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도 받아야 돼요. 그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는 100% 찬성했어요. 여기서 50%만 찬성했어요. 그럼 얘를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얘를 빼고 사업을 해야 돼요. 토지 분할 제도가 그래서 있어 이제. 보통 복리사 상가 건물 소유자들이 구성원 숫자가 적을 거 아니에요.
절대 소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막 관리 처분 계획 같은 거 수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삐져서 사업 안 할래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럼 이제 얘를 빼고 나머지 사업할 수 있어요. 토지 분할 신청 절차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네. 어쨌든 각동 얼마 찬성이 필요해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요. 그것이 합한 거가 4분의 3, 4분의 3이 돼야 돼요. 그치? 아무리 다 찬성했어도 여기만 100% 하시면 벌써 4분의 3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찬성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전체에서 조합을 못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빼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토지 분할 신청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 얼마요? 과반수.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봐도 알아요. 얘는 이제 얘가 문제입니다. 각동 과반수 그리고 재개발은 2분의 1. 재건축은 3분의 2, 4분의 3인데, 그 순서만 주의하면 돼요. 3분의 2가 돼요. 주택단지 바뀝니까? 안쪽입니까? 밖에서, 밖에서. 그거 해가지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얘 앞에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이제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은 1, 2, 3. 앞에는 다 숫자가 4분의 3. 이렇게 이제 연결됩니다. 찾아 나오니까 꼭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도시할부하고 비교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비교하면 헷갈리니까 너무. 도시할부 공부할 때 하고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이거 할 때 이거 하고 까먹어도 돼요. 그거 할 때만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이제 할 때 동의요건. 근데 추진위원회 설립 자체에 대한 동의도 있어요. 추진위원회는 조합장을 비해서 5명 이상의 추진위원이 있어야 돼요. 5명. 그리고, 이거 뭘 썼지? 네, 이제 아까. 5명 이상의 추진위원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과 운영 규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토지동수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400명이다, 그럼 20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과반수죠? 400명이면. 아까 400명이다, 그럼 300명 이상의 동의를 해야 되거든. 그죠? 자, 여기 동의한 사람은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네. 그죠? 그래서 이거 동의한 사람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거 반대 의사 나중에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사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하면 돼요? 전까지. 전까지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뭐, 전까지. 물론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전까지. 그래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 설립과 신청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 근데 법상 약간 모순 관계 있는 듯한 내용이 하나 추가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공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 나온 전까지. 자, 여기 동의한 사람, 여기 동의한 사람. 여기 동의한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이제 99명만 추가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300명 채워서 조합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동의한 사람은 동의 의사를 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돼요. 며칠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아니고 30일 이내에 이제 동의를 처리할 수 있고 얘만 제가 그래서 하나 예외는 나중에 할 거다. 요거 말고도 이제 예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만 여러분들 아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해서 하면 그 전에 이제 그 또 임원 등을 선임하고 하는 창립통회를 개최하거든요. 추진위원회가 창립통회를 개최하는데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창립통회를 개최하면 처리 못해요. 그럼 다른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된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절차가 진행됐죠? 근데 이사, 여기에는 만약 한 명만 부족해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300명 중에 한 명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창립통회 개최해서 임원진도 다 선임하고 정관도 확정하고 만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수십억 들여가지고 다 절차가 진행했는데 이제 기분이 나쁘다고 이 사람이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게 다 무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개최하면 처리를 못해요? 창립청에 며칠 지나면 못해요? 30일 의사를 표시하고 30일 지나면 처리 못해요. 다른 데서는 전까지 하면 돼요. 여기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은 언제까지 처리해야 돼요? 30일 전까지. 그리고 뭐 할지 전까지? 창립청에 개최하지 전까지 처리해야 됩니다. 뭐 다른 데서는 그냥 전 이렇게 하면 돼요. 전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동의요건. 여기 5명이고 도시개발조합에서는 몇 명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토지 소유자 몇 명이 나서야 되는 거 아세요? 그 몇 명인가 기억나세요?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된다. 그런데 또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7명이었어요. 여기는 5명. 나중에 이제 이게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 추진위원회 몇 명이에요? 5명 했죠? 이건 이제 황야의 7인 이렇게 돼요. 도시개발조합은 이 정비법은 건축물 있는 곳에서 하는 거고 도시개발조합은 외진 곳에서 할 수도 있죠?
황무지 살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영화에 황해의 7인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뭐 율부린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사람은 7명 막 나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만 나왔어요. 황해의 7인. 여기는 추진위원회 5명. 그래서 나중에 막 하다가도 이게 하다가도 나중에 뭐 이거 완벽하게 됐다 아닌데 헷갈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틀리지 말고요. 조합설계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의 성격 같은 것들은 거의 이제 도시활조합에서 공부한 것 공부하시고 약간 추가할 게 좀 있습니다. 뭐 조합 총회 같은 거라든가 하는 내용들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러니까 그만 지금까지 본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앞에서부터 한번 보죠. 310페이지 세 번 하는 거예요.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단독 다세대는 지금 까먹어도 돼. 나중에 이제 추가를 하고요. 옆에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재개발사업은 열악하고 밀집되어 있다. 상업적 공업적에서 한다. 재건축은 양호하다 그랬습니다. 아까 도시미관을 제외한다는 것은 몇 년 이상 몇 년이었죠? 20년 이상 30년. 보수 부각은 40년인데 그 숫자는 사실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틀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20대 30대는 좀 미관이 좀 수려해요. 이쁘죠 좀. 40이 되면요 슬슬 보수 보강을 좀 해야 되죠. 네. 그래서 40하는 보수고요. 보수하는 말로 하면 40이에요. 그리고 20, 30은 미관이에요. 미관. 그 정도시고 보수 보강 40대는 몰라도 돼요. 미관. 언제가 이뻐요? 20, 30. 그래서 20에서 30. 20년 이상 30년이야. 그리고 자 정비 기반설, 녹지, 하천, 공공 공지, 광장 이렇게 뭐 아무리 해봐야 되네봐 잘 안 됩니다. 뭐 기반설하고 유사한 것이다. 근데 기반설 중에서 뭐 터무니없는 것들 안 들어가면 되겠죠 이제 뭐 장사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겠죠 여기는. 그 공동 이용설, 놀이터, 마을 회관, 공동 작업장, 공동 이용설을 정확히 외워서 이거 아니면 이제 뭐 공동 이용실이 아닌 것은 그럼 이거 아닌 것들. 정비 기반실이 아닌 것은 그럼 여기 있는 것들 해가지고 이제 찾아야 됩니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이런 것들, 다가성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노유자 시설. 하여튼 앉아 사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마작이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작. 그래 마작하면서 놀자 해서 놀 마작이야.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너무나 재밌어서 막 2박 3일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깨지지 않잖아요. 그래도 품위가 있어야 되니까 1번, 2번 보면 2박 3일씩 하는 것은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든가 직장인들 하면 안 되고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노유자실에서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2박 3일씩 해도 돼요.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에서 마작하면서 놀자. 그래도 깨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세수는 좀 하고 놀자. 그래서 세탁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에서 세수 화구 놀바착. 세수 화구는 세수 화구는 뭐예요? 세탁장 수는 수도 화는 화장실 구는 구판장. 그래서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에서 그러니까 시간 많은 노이자 시설에서 세수 화구 놀마자 했습니다. 그럼 이거 아닌 것은 뭐예요 이제? 그, 아까 여기 옆에서 한번 나왔었잖아요. 아닌 것 같으면,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죠. 말 만들었으니까.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는 했습니다. 또는 및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안 하겠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들. 다음 이제, 방침은 지금 안 읽어드리겠고. 314페이지. 기본 계획.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기본 계획은? 군에서는 필요 없다고 했죠? 시장까지. 몇 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10년 단위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5년이면 변한다고 했죠? 강산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랬고요. 기본 계획은 특별히 더 할 거 없고 14일, 60일 뭐 숫자 같은 것들은 보면 되겠고 326페이지 양괄요건에서 자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승인받는 거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승인받습니다.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결국 알고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게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도시장은 결정을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대표 이제 문제 한 번까지 이제 그럼 이제 봤으니까 설명했으니까 대표 이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까 그랬죠?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 10년 내다 보니까 거기도 역시 7개, 8개밖에 없는 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수립을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국장은 기본 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누가 이걸 해야 돼요? 특별시장 별별 시장까지 가는 거죠. 특광 별별 시장이 하는 거죠. 기본 계획 수립권장. 그리고 이제 국장 기본 방침은 나중에 읽어줄 겁니다. 답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3번. 기본 계획 수립권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10살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시키고 정비 사업은 정이 좀 넘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30일이 아니고 60일 이내에 의견을 들으면 돼요.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기본 계획은 14일이지만 우리들 여러분들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비 계획 수립할 때는 며칠 이상 공람시켜야 돼요. 그때 30일이 되는 거고. 4번. 기본 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제가 힌트를 약간 드리는 게 약간 여기도 도움이 살짝 될수 있어요. 현대국가는 사회복지국가다 해서 임차인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뭐 고려하는 내용이 있다. 그럼 맞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는 이제는. 답이 아니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 계획의 내용 중에 정비 사업 계획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인데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을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경미한 변경을 할 때는 주민 공람이나 지방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되는 게 있어요. 그 내용들이 엄청나게 복잡다양하고 우리 법에서 공부하려면 뭐 그것이 뭐 수시까지 한 100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영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양이 많아요. 안 합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5번 같은 거볼 필요 없어요. 3번 정확히 알고 있으면 찾는 거거든요. 양을 늘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갈 곳을 이것저것 보는 게 아니고 5번은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축은 하나 앞에서 이제 간단한 거 있으니까 비교하면 앞에서 우리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뭐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고 했는데 축축할 때,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 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한번 나왔었는데, 그게 뭐 약간 응용될 수 있겠지만, 뭐 그까지 여기서 응용해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나와요. 다른 데서 이제 또 나온다 그러면. 이건 한번 읽어서 도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도움되지 않은 주문들은 제가 보지 말라 할때안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것들 보고. 자, 정비계. 정비구역 지정은 이제 군수도 할수 있죠? 특광 별별 시장 군수는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물량 원청을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 계획을 결정하여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뭐 중간에 있는 말다볼게 아니고 이제 알짜배기만 보면 돼요. 시장 군수는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자 본래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정비 구역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여기 정비 예정 구역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정비계 수립할 때는 건축물이 너무나 멀쩡하고요. 이건 100년 쓰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평가됐어요. 정비 예정 구역 안 했겠죠? 근데 지진이 한번 몇번 왔다 갔다 하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데 5년 지나기 전에도 당장 허물어질 것 같아요. 그럼 정비구역 지정해달라 이런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재건축을 위해서는 아까 안전이나 실시 요청도 했고 한가 이제. 그래서 이런 곳에서 할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곳에서 할때 정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여기 정비 기본 계획 없이 얘를 정비 계획 수립해서 정비 사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불가피한 사정이다. 정비 사업에서는 천재지변 할말 나면 그냥 다 예외 있다 하시면 돼. 다 예외 있다. 다음 주에 정비법을 공부할 시간인데 너무나 중요한 걸 제가 강의를 해요. 천재지변 발생했어요. 결석해도 됩니다. 천재지변 있으면 예외 있다. 천재지변. 제가 수업을 꼭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한테. 그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 학원에서 사람이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는데,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오늘 안 나와가지고 좀, 기분이 빠졌는데. 평생 강의한 중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 근데, 첫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서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조사하면 여기 나온 사람들. 두 번째 조사하면 집에서 인강 보는 사람들.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천지지변 발생했대요. 안 나와도 된다. 자. 아까 여기 동이 어디 갔죠? 응. 재개발, 재건축 누가 한다고 했어요? 조합이 한다고 했죠? 천지지변 발생했어요. 언제 시간 이거 구성할 시간 여유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등등이 할 수도 있어요. 천지지변 나왔어요. 자, 기본 계획 수립해서 정비 계획 수립해야 돼요. 천지지변 발생했어요. 이거 없이 해도 돼요. 천지지변 발생했어요. 안전지변 안 해도 돼요. 그런 예외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천지지변 발생했을 때 예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외 있다 하면. 그러니까 여기 정수환관 정 이거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돼요. 수환관 동의 받아야 돼요. 천지지변 발생해서 긴급하게 해야 돼요. 동의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가 일일이 공부할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천지지변 있으면 여기 있다. 그래서 거기 천지지변 그 단어 정도 체크하시고 318페이지 넘어가면 이 천지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사업할 때는 기본계획 없이 정비계획 신청할 수 있고 정비국 지정 절차에서 구청장이나 광역시 군수는 신청한다는 거 봤고, 321페이지. 아까 정비 2반 제한에서 그러니까 3분의 2 하는 숫자 한번 체크했고요. 322페이지에, 주민공람. 이제 정비계획 2반 하려면 또는 변경할 때는 주민공람. 얼마 이상 주민 의견 듣는다? 30일 이상. 323페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본다는 것 말씀드렸고, 326페이지, 안전진단. 안전진단, 요청할 때, 얼마 이상이었죠? 10분의 1. 또는이에요? 밑이에요. 밑. 그리고, 거기에서 글자를 한번 체크해보면, 동그라미 3번에, 어디였어? 동그라미 3번 됐고, 동그라미 4번 됐고, 327페이지, 안전진단 대상, 주택단지의 건축물, 그리고요, 주택단지 건축물. 제외되는 것, 천금불충, DE 했죠. 다음 페이지. 파란색 2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특광 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제출하는 의미 읽으면서 아 이거 했던 거구나 알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사실 공법은 읽으면서 무슨 말인가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 2번 검토 의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시도지사 특광 별 도지사 별별 도지사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그 밑에 검토 요청인데 의뢰 요청 구별하지 말라고 했죠? 그냥 검토 이렇게만 보면 돼요. 자, 국장은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평가한 후에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자, 검토. 법문 자체가 뭐 아리송하게 써놨어요. 명확하게 뭐잘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냥 검토. 그래서 이때 생각하면서 비용을 누가 낸다? 검토 의뢰한 사람, 검토 요청한 사람 이렇게 그것도 한번 같이 연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절차가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들이 제안한 것은 우리들은 좀 부모 밑에 있는 청소년, 그러니까 자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녀들이 외식 요청해도 정당한 요구일 때는 자녀한테 비용을 부담 안 시켜요. 근데 쓸데없이 막 너무나 비싼 것들 특별하게 요청하면 걔한테 좀 부담도 시키고 하고 그러죠. 가끔 자녀가 내기도 하죠. 그래서 걔네도 됐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비용 내는 거 생각하시면 이 검토 요청 의뢰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4번에 있네요. 4번에 비용. 안전단 결과 적성성 여부에 대한 검토 비용은 검토를 의뢰하거나 검토를 요청한 시도지사나 국장이 부담한다. 다음에 3번 봤고요. 정비구역 해제 의무 보겠습니다. 해제. 해제해야 되는 건 여기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몇 명이었어요? 5명. 과반수 동의 받으라고 했죠? 이게 뭐지? 자, 과반수 동의 받아서 이제 여기 동의한 사람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철회할 수도 있고요.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 얼마 이내에 철회하라고 했어요?
30일. 30일. 자. 그래서 정부역 지정 고시가 되면 이거를 2년 이내 추진위원회 구성 이거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지정권 시장 군수에게 뭐 승인 신청을 안 하면 정부역을 해제를 해야 한다 이거고요. 자, 정부 추진위원회가 만들었어요. 그럼 아까 더 99명 이상의 여기 201명 했다고 치고 그냥 99명 더 플러스 시켜서 동의 종합설립인가 신청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럼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역시 몇 년? 2년. 2년 동안 조합설립가 신청을 안 하면 그때는 이제 정비역 지정을 해제를 해야 한다.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니까 하는 거 중에서 할 수 있다가 있고 해야 된다가 있는데 이거 해야 된다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변경 요청이라든가 시장 구성의 판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데 그건 공부하지 말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이제 조합이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사업 신계 이거 신청해야 돼요. 이거 사업 신계획인가 신청. 근데 이걸 몇 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하면 정비역 지정을 해제를 해야 한다. 세 가지만 보라고 했잖아요. 2년, 2년, 3년. 그래서 추설사예요. 추설사인데 2년, 2년, 3년입니다. 추진위원회 몇 년? 2년. 설사, 설립은 몇 년? 2년. 사업시행은? 3년. 추설사, 2년, 2년, 3년. 다음 페이지, 해제 요청은 받고요. 331페이지에, 임의적 해제 사유는 제가 10년 이상 지났을 때, 그 23조 1항 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10년 이상 지났는데, 토지 등 소유자 얼마가 동의했어요? 과반수가 해제를 동의할 때 받고, 이제 332페이지에, 행위자는 이미, 제가 아까 강의한 걸로 충분할 겁니다. 335페이지, 정비사업 시행 방법 있어요. 정비사업 시행 방법. 지금 한 거니까 여기까지, 지금 7, 8 한 것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이나 방법이나 이를 혼용하는 방법을 한다. 그랬습니다. 1.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소를 새로 설치하거나 확충을 해주고 주택은 스스로 개량,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있을 수 있다. 정하는 방법, 정.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다 해서 제가 정수환관, 정했어요. 사업시행자는 등등이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구성이 할 수도 있고 이제 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2번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또는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나 토지 등 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그래서 대지를 줄 수 있고 대지를 주면은 주택 건설을 도시 소속 주민이 못 하니까 이제 일정한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해서 그들이 이제 주택을 건설하면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야, 다 읽을 필요 없고 수용 방식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환지도 있을 수 있다고 했죠? 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 방식보다 거부감이 덜한 정비구역에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자, 우리 분양, 그 토지 등소유자가 분양신청하고 남은 건 물론 일반 분양하겠죠. 해서 그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 수용과 환지를 혼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만 있죠. 이제 환, 관 있죠. 환지로 공급하거나 아니면 뭐 환지만 하기보다는 어차피 사업하는 김에 건축물을 건축해서 자기들이 나눠 갖는 거, 일반 분양하고요. 하는 거 있을 수 있죠. 여기는 주택 안 그러고 건축물 한 이유가 상업적, 공업적이 있으니까 건축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른 데는 주택이 나오는데 재건축 사업 여기는 환지하면 안 되죠.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과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근데 오피스텔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파트 가격의 변화 이것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불가피하게 들어간 겁니다. 아파트가 평수만 커지면은 뭐 가격이 막 폭등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오피스텔을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내가 24평 사는데 32평만 되면은 뭐 값이 몇 배 되어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나 오피스텔을 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금이 없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일부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그걸 분양해서 그 대금으로 재건축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제 새로 추가가 된 거예요. 이제 재건축에서는 이제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잖아요. 이건 주택법에 가면 준주택에 들어가거든요. 주택은 아닙니다.
오피스텔. 다만 오피스텔이 주거지역에 너무나 막 아무데나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전용 주거지역 이런 데 오피스텔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만 해당되고, 오피스텔을 너무 많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불호, 얘는 뭡니까? 아까 사업자금을 위해서 보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추가된 것이지 주거환경에 직접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주거환경은 조금 열악할 수 있어요, 오피스텔은. 그래서 얘는 전체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요건입니다. 336페이지에 재건축에서는 오피스텔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제한된다 이렇게 알면서 보는 거예요. 제한된다. 준주거 상업적 100분의 30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원래 내용이 아니니까 좀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정비사업 시행자. 시행자는 좀 양이 많네요. 칠판에 조금 했는데 양이 많으니까 10분 쉬었다가 계속 보겠습니다.